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그 대형이 있는데 네. 뒤에 이제 세 분 쓰시고 네. 네. 앞에 바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 여기 있어요? 항상 이런 오픈 대형으로. 네, 광재 너 절로 가. 광재 잘 크니까. 광재 씨가 가운데 쓰시면 제일 크시니까. 그렇게요. 뒤에 3초 좀 붙을게요. 바짝. 안 붙어줘요 저기 가서. 우리 개그 프로그램이 아, 이제 웃기는 거로 가려고 그래요? 아니면 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삼촌과 조카. 아, 요 컨셉 정확히 가려고. 아, 삼촌과. 야, 갑자기 어깨가 자꾸 나왔어. 네가 제일 넓어 지금. 형이 제일 쪼우고 있어요 지금. 좀 끓여서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요거는 드실 때 야채만 익으면 먼저 드시면 되는데요. 야채 끓이는 동안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채소가 나와야 맛있어요. 아니 이게 10초, 10분이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같이 되는 거죠, 졸리지 않게. 그래야 맛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 조금 다 드신 다음에 우동은 나중에 한 번 더 삶아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뒤에서 하나 미리 끓여주시면 될까요? 끓일게요. 벌써 마음 급해. 감사합니다. 벌써 급해. 아니 아까 엄마 10분이나 기다려요, 이거. 그러니까 10분이에요, 두 개 끓여주세요, 그냥. 뒤에 대기 중, 대기 중. 대기? 아. 두개 됩니다. 불을 좀 줄이고 국물은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밀어놓으면 먹어도 돼 이제 국물. 국물은 먹어도 되죠. 그것도 먹어도 될것 같아. 한번 삶았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따뜻해지면 먹을 수 있어. 와, 잘 먹겠습니다. 또 곱창만 하나 먹어보고. 어때? 야, 진짜 고비 안에 와. 고비 안에 그대로 있죠. 응. 와우. 고비 너무 많아요. 우와. 딱 한번 씹었는데, 이야. 와. 와. 아, 국물이지, 일단. 아우, 국물. 아우. 아우, 국물. 와, 진짜 희한하다. 와. 아, 곱 사고인데? 와. 와, 이거 사고다. 와. 아, 막 여기 내려가고 있어. 와, 국물이 왜 이렇게 진해? 국물 진해. 아, 근데 아까 지배님이 얘기해 주신 게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 와, 엄청 달달하고 자극적인 맛은 아닌 것 같아. 팽현님 맞네 진짜. 아, 진짜 맛있다. 대박이다, 끝장이다. 걸렸어, 이제? 아, 너 큰일 났어요. 아우, 내가 고태양 혼내준다. 고비 쫄깃한데도 많이 안 씹어도 돼. 몇 번 안 씹어도 넘어가요. 그 안에 고비 쭉 나와. 제가 먹어본
곱 중에 제일 깨끗한 것 같아요. 정말 깨끗해. 이거. 와. 진짜 곱창이 약간 깨끗한 느낌이에요. 아. 손질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너무 깨끗해요. 와. 이 손질을 진짜 원물도 좋고 잘한 게 이 봉은 기름물 웬만한 건 다 떼어냈어. 다 떼어냈어. 깔끔한 기름 원래 많이 묻혀 있잖아. 네. 전골에 기름이 안 떠 있잖아. 어. 아, 난 곱이 너무 좋아. 아, 맛있지? 곱 먹을 때. 저기 끓이고 있으니까 많이 먹어. 아, 이거. 동골게. 맞죠? 와. 아, 이건 마지막 줄에 왔어야 되는데. 아, 먹어볼까요? 끝내버려. 와. 그지? 수육. 저희 오늘 사태도 들어가요. 아, 좋죠. 지금 전골이 세 개째인데 하나 더 준비를 해드릴까요? 네. 네. 더 끓여놓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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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 좀 많이 넣어서요.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좀, 전부 다 곱창만 골라 먹었어. 아. 잘들 골라 먹었어. 아. 곱창 찾기 힘드네. 야, 이렇게 잘 찾았어, 다? 아니, 형, 다 올라갔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야채 많이 먹었어. 이거, 네, 네. 그거, 드릴까요? 저 국물은 쭉 따라서. 버섯은 좋아하시네. 네, 버섯은 좋아. 버섯이랑 배추랑. 그럼 버섯을 조금 더 넣어드릴까? 지금, 다음 아니, 거는. 아니, 곱창을 넣어주세요. 아, 곱창. 곱창. 오로지 곱창. 아, 예, 곱창이요. 잠시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 이거 한번 찍어야죠. 오, 예, 오, 예. 비주얼이 달라졌네. 저거 하나 올라갔다. 비주얼 완전 달라졌네. 모양이 달라지잖아. 와. 양지수. 와. 아. 와. 감사합니다. 와, 이 배급 받는 기분. 와, 곱창이 있네. 아, 두 개만 넣어야지. 눈치 보이니까. 눈치 안 봤잖아. 왜 그래? 언제부터 눈치 봤어? 아, 내가 뭘 눈치 줘. 골라먹는 눈치 줬잖아요. 국물 조금 네. 위에다가. 아, 진국. 진국이죠. 진국이죠. 보여주세요. 제가 잠궈서. 아, 뜨겁네요. 손질 하지 마. 아, 네. 네. 내가 잡을게.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 끝나니까 네가 잡는데. 아, 봤어요? 어. 오, 하나 나긴 났어. 어, 좋아. 지금. 좋아. 곱창 싸고, 파 싸고, 버섯까지 싸서. 이렇게 먹어야 돼요. 네. 이렇게 먹었죠, 이렇게. 고기랑 요금만 썼어. 이거 대박이다. 탐압, 탐압. 아우, 대우 잘 먹네. 고기랑 어때? 오. 아, 진짜 또 이 수육 이게 또 신의 한 수는 그게 수육이 들어가야 돼요. 와, 이거요? 싹, 그거 주도로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어, 참치는 제가 조금 있다가 아, 이건 뭐예요? 그건 육사심. 아, 육사심? 아니, 아유, 육사심이야. 자리를 잘못 앉은 것 같아, 지금. 육사심이는 구경할 생각하지 마세요. 어쩐지 색깔이 너무 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너무 영롱해. 와. 살짝 후추 위에 살짝 구워갖고. 아, 맛있겠다. 그건 맛있겠다. 뭐야, 이거 청갱이에요. 안 드세요? 국물 진짜 많아. 흰색이 너무 맛있어. 아, 드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저건 뭐지? 전복? 전복 같은데? 이거 전복이에요? 네, 활전복입니다. 아, 너 딱 기다려. 요와. 어우, 맛있겠다. 이야, 오, 색깔 좋아. 아, 큰일 났는데? 아, 이거 뭘, 배우가 안 집은 거, 둘이 안 집은 게 올린가 안 오는 것 같아, 이거. 형님, 사정 한번 보냈어요. 어? 사정 한번 보내봤어요. 보냈어? 아, 보냈어요. 너무 맛있더라. 와. 아, 근데 너무 이쁘게 생겼다. 보내기 너무 이쁘게 생겼다. 뭐 먹어?
방어. 방어요. 아, 방어는 또 먹어? 아니, 철이잖아요. 와, 하나씩 먹어줘야죠. 아, 지금 여기까지 넘어가다. 아, 그냥 우리 데려면 잡고 싶네. 허허. 아, 난 배우는 부산이라 다 먹을 줄 알았더니. 저는 이제 선수생활 때 센 건 거의 안 먹었어. 그래서 이게 좀 뭐야. 탈날까봐. 탈날까봐. 그렇지. 아, 근데 회가 진짜 달아. 단맛이 나. 사장님, 네? 저는 우도로 파겠습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저 뭐고 안 하고. 안 하고. 네. 한 두 개만 따뜻하게 좀 해주세요. 네. 좀 무서워하다. 따뜻한 걸 먹어야 돼. 안 하고 따뜻하게 두 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하고 주시면 제가 먹겠습니다. 안 하고 와사비를 좀 얹어서.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이게 다 맛없을 거야. 아니 지금 너무 편식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편식이라니 무슨 소리야? 약간 아까 곱창만 골라 먹는 느낌이야. 아 아니야, 난 그런 스타일 아니야. 제가 그런 스타일이죠. 먹고 싶은 것만 먹는다. 아 근데 색깔이 와 맛있네. 맛있어요? 확실히 뱃살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이번에 두 개씩 집어. 아, 저 오늘 한 일곱 개 먹었는데요. 예. 전 한 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혜오빠는 빵이랑 빼곡밖에 없어. 저는 좀 골고루거든요? 역시 조혜오빠는 하나만 판다. 형, 저도 그래도 골고루예요, 이 정도면. 아이, 조혜오빠 맨날 우리 보고 맨날 뭐 골라 먹는다는데 형이 제일 골라 안 먹었네. 너 저쪽 거 네 거지? 왜 여기 검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뭐. 넌 왜 이렇게 안 먹어? 형 이 정도 엄청 많이 먹었죠. 와, 아 저 돼지 나 저 오늘 씨 희재 거 먹어 저 진짜. 아니 저 사실 대호랑 같이 논 줄 알았어 지금. 나도 대호 건 줄 알았어. 형 옆에 이씨가 보세요. 아니 이거 씹어서 은밀해야 맛이 나? 아 왜 또 화를 내? 그래. 너무 잘 먹어서 부러워서요. 아 진짜 부럽긴 해. 와, 진짜 경지가 경지. 아 김치가 젖었네. 지금 타이밍에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숭어 묵은지입니다. 아, 숭어. 뭐야, 묵은지 좋고. 아까는 왜 묵은지 안 해주셨어요? 간이 세니까 좀 천천히 올려드렸습니다. 네. 지금쯤 먹으면 딱 괜찮을 것 같으니까. 아, 숭어 맛있다. 지금 타이밍에 묵은지 너무 좋네. 묵은지 먹으면 이 가신대요. 뭘 가세요? 계속 차기만 차고만. 야, 근데 형님 저도 야구에서는 잘 먹는 편인데, 와, 여기 오니까 뭐, 애기네, 애기. 왜 그래? 네가 안 먹는 거지, 지금. 아니, 형, 진짜 여기까지 찼어요. 밥하고 회는 진짜 태아 제일 많이 먹었어, 진짜. 나 지금 여기까지 찬 거. 맛있다. 맛있죠? 입가심 되죠? 나 자기 주종이 있는 것 같아요. 주종 없는 사람 한 명 있죠. 우와, 이거 뭐야? 아부리. 아니야? 네, 연어? 연어 치즈구이입니다. 약간 코스 요리 같은데요? 코스지, 뭐, 이거 진짜. 맛있다. 저기요. 네? 대게 다리 하나 튀겨주세요. 네, 대게 다리 튀김 하나 있습니다. 저 두 개 주세요. 세 개요. 세 개요. 아, 역시 스타트 네. 좋았어. 요, 저 하나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맛있겠다. 이거 너무 맛있겠다. 이런 거 입가심으로 먹어줘야 돼요. 역시 또 튀김은 들어가네. 초딩 입맛들. 초딩 입맛들. 야, 이 치킨 양념이 원래 맛있나? 너 거기 우니는 아껴놓은 거야? 쌓아놓고 왜? 마지막 한 먹으려고요. 바다에 한 들고 가려고. 눈 밟는 와. 난 진짜 형, 진짜 형, 형들이 대단하다 생각해. 아니 이걸 어떻게. 울고 싶다. 내 알 먹고 나 두 알 먹을게. 형 우리 비바비는 기다리면서도 계속 뭐가 지나가면 하나씩 먹을 거. 아 우리 딸이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다. 정말 잘 먹었으면 좋겠다. 너 또 너무 먹으면 나중에 뭐라고 할걸? 아 그래도 너무 안 먹어서 요즘에. 저 지금 닦고 싶은데 못 닦겠어요. 너무 맛있을까 봐. 90개 될 것 같아. 아차. 90개. 와 딱 90개다. 한 개 먹으면 90개다. 몇 개? 한 개만 먹으면 이제 적당히 해라. 형, 네, 됐어요. 형들 안 먹어. 형들 두 명 우리 둘이한테 안 되네. 여기까지.
왜 눌러 묶냐 너 갑자기? 우리 둘이라고. 우리 둘 하도 안 되네? 너 나이 되면 이제 약간 입맛이 없을 때 됐지 않아요? 근데 진짜 그건 맞는데. 맞잖아요. 한 50 정도 다 돼가면 약간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그런데 형은 뭐 다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걸린 것 같아요. 저희 4시 와서 먹은 게 몇 명이 와서 먹은 정도 되는 건가요? 10명? 이 정도면 한 20명 먹은 거지, 맞죠? 저희가 오전 장사 한 건 될 것 같습니다. 와, 오전 장사. 오늘 나 부산이 이렇게 가고 싶은 건 처음이네. 야, 쟤 왜 이렇게 화가 많아졌냐? 아, 22접시 넘어가면서 화 생기네. 말만 하면 다 나오죠. 와, 22접시 넘어가니까 사 화가 올라오네. 와, 빈볼 맞았을 때 그 느낌이에요, 지금. 아. 나 진짜 궁금한 게 유리감볼 맞으면 안 아프냐, 진짜? 아, 걔는 너무 안 아파요. 안 아파? 걔는 안 아파요. 아프죠. 안 아프, 아니, 다 안 아프대. 빠른 거 맞다가 그러면 안 아프죠. 와사비 넉넉해서 드십시오. 네. 평소에 드시는 거의 두 배. 그래도, 하지만 내가 남겨놨던 건 내 건 내가 책임진다. 현실력이 짱이야. 올라. 와. 맛있겠는데? 올려놓을까요? 옆에 올려놔? 네, 올려. 잠깐만. 시원. 야채 공간 없어졌으니까. 아, 너무 잘 맞는다, 저희. 그럼 팀은 바로 붙잖아. 너무 잘 맞는다, 저희. 너 팀은 바로 붙잖아. 너 나 버린 거야? 아니, 오빠는 지금 고기잖아. 형, 죄송한데 농구 선수들끼리 좀 합을 맞춰보세요. 네, 축구 야구끼리 맞춰보겠습니다. 축구 야구, 아. 잘라, 이거 진짜 딱 잘라갖고 먹으면 편하겠다. 그지? 잘라줘, 여기 버퍼에 잘라줘. 아, 약간 이게 버퍼가 아. 괜찮아? 되게 근데 자르는 게 되게 부드러워요. 오빠 마음이 마음이야. 나의 마음이야. 진짜 다른 건 안 그런데. 쫄돌해. 쫄돌해. 쫄돌해 맛있어. 쫄돌해 가겠습니다. 가자. 가. 어때? 처음 가고? 얘 더 소고기 같은데요? 어? 더 소고기 같은데요? 그래? 이거 육간이 양이 육간이 아니에요. 얘 더 소고기 같은데요? 어? 더 소고기 같은데요? 그래? 와, 근데 좀 더 쫄깃한데 육향이 더 강해. 쫄레레는 약간 소고기 느낌도 나요. 맞아. 그래서 약간 좀 양고기 같지 않은? 저 더 익혔어. 물기 빠질까 봐. 아, 벌써 다 먹었어? 네.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아니, 뼈 먹으면 돼요. 배고. 아까. 아, 적응중입니다, 적응중. 아직 수습 기간이라. 그래? 아, 근데 진짜 히바비가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아, 대호야, 한잔해라. 아, 좋은 형님을 만났잖아. 아, 대호야, 한잔해라. 아, 좋은 형님을 만났잖아. 아, 대호야, 한잔해라, 대호야. 계속 좀 이상해. 수습기간 잘 이겨내야 된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맥주 두 잔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술로 누르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럼 나한테. 아니, 오빠 드세요. 나? 오빠 거야? 아, 형. 오빠 거야? 저 오늘 마지막일 줄은 모르는데, 형. 빼먹으래요. 저 너무 기분 좋아요. 왜? 제 인생에 처음 있는 잘 먹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아 근데 기분 되게 좋네. 인정받은 것 같아서. 그럼 하나 더 시켜야죠. 저도. 선생님. 두 개 더 드세요. 제가 아주 물 만났는데.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아 저 약간 너무 웃겨요. 와 기가 막혀. 와. 약간 지금 뭔가 내려놓은 듯한 느낌. 와. 약간 이게 안 되니까 이걸로 바꾼 것 같아. 이걸로. 형 건강이 안 되면 술이라도 해야죠. 뭔가 해야 돼. 나 진짜 42년 인생 오늘 일기 쓸 것 같아. 뭐라고요? 내 인생 처음으로 나보다 잘 먹는 사람 만났는데 나는 잘 먹는 게 아니었다. 근데 야구 선수 중에 제일 잘 드시는 분이 대우 오빠인데 야구 선수들. 나는 너무 힘든데 지금. 저 약간 무빙 찍을 때보다 지금 더 힘들어요. 무빙에서 수리산 그 기어 올라가는 거 찍은 거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요. 저 프로야구 더블 헤드 하는 거보다 더 힘들어요. 선생님, 안녕하시죠. 찼으면 내려야죠. 선배다. 네, 3년 동안 제가 정말 좋아했던 프로그램 태어난 밥이 좋아. 제가 첫 출연해봤는데요. 역시 희밥이 주여병 황재영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아! 나이스! 진짜 신세계인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아, 나 이 정도 먹으면 우리 후배들 놀랬는데. 와, 형님, 뭐 하면서. 진짜 배 안 불러? 네, 지금. 어? 선생님. 네. 맥주 하나 드세요. 아, 이 오빠 이상해요. 지금 배 안 부르네. 맥주 저렇게 먹는 거. 형, 송별이잖아요. 제가 보고 싶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루 만에 잘릴 줄 몰랐지. 어? 제 겁니까? 감사합니다. 이 집 완전 맛집이네 이거. 아 저는 먼저 고기부터 먹고요. 아 고기부터 먹는다고? 네. 저는 고기 팔아서 건더기 팔아서. 오. 오. 살 제대로 붙은 거네. 오 죄송합니다. 오. 오, 괜찮아 괜찮아. 아니, 오빠 모자라면 치킨 또 시키면 돼. 되지 뭐. 조용할 게 없어. 힙합이랑 같이 방송하면 좋은 게 우리 맨날 더 먹으려면 하잖아. 근데 괜찮아 드세요. 더 시키면 되죠. 이게 너무 좋아. 쿨해 쿨해. 아 너무 쿨해. 오. 이거 딱 잘라. 이게 부서지는 게 너무 좋아. 요렇게. 근데 여긴 너무 잘 삶아서 그런지 몰라도 젓가락을 쑥쑥 밀면 나와요. 이 정도 이런 거 다 왕건이 하나. 이렇게 싸서 먹으라니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와, 아주 잘 어울려. 최고의 궁합이. 묵은지가 너무 맛있어. 묵은지랑 같이 먹는 게 좋아. 잠깐만 희재야 이게 김치에 감자랑 고기요. 감자랑 고기에 고기. 김치까지. 네. 다음 희재 말대로 김치에다 고기 올려. 이렇게 올려. 올려. 그다음 감자를 또 올려. 그 김치를 한번 싸. 네. 싸. 같이 한번 삼합으로. 네. 옳지. 맞습니다. 아, 잘 쌌다. 김밥 줄여도 되겠어. 좋았어. 아. 와. 괜찮죠. 맛있어. 감자가 들어가니까 그 김치에 고기에 밥을 싼 것 같이 약간 매운맛을 잡아줘. 맞아. 오. 탄수화물 싫어. 오, 그렇지. 오. 아 이거 너무 큰데. 형 입이 더 커요. 근데 난 진짜 대우 너가 가끔 네. 내가 하고 싶은데 형한테 못하는 얘기를 너가 해주는 것 같아서. 형이 하고 싶은 말 제가 대신 하고 있는 거예요.
형은 직소 선배니까 말 못하잖아요. 아니 난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거 말하면 형이 싫어하겠지 하고 있는데 너가 딱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럼 밀당 이미지는 제가 할게요. 원래 이런 묵은지는 보통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이 죽게 찢어주잖아. 찢어 먹어야 돼. 맞아 맞아. 맞지. 김치는 손맛이 있어, 손맛. 근데 PJ 말했던 게 맛있네. 맛있죠. 밥 들어간 것 같아. 이거는 저 할머니 맛집인데 손으로 딱 손맛이 잡아서 손맛이죠. 그냥. 어? 계속 싸 먹게 되네. 아 김치가 약간 마성의 김치. 야 고기 한 개 그랬다. 다 넣었다. 아 이게 이렇게 싸 먹으니까 형 계속 싸 먹게 되네. 아 이거 참. 그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진짜 아까 보쌈 같이 먹으면 맛있다 했잖아요. 진짜 보쌈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감자 다 넣어서. 무조건 싸 먹어야 돼. 아 좋아 라면. 밥을 먹어. 호들할 때 못 먹어. 아 김치 아 김치 어우 야. 친구들. 그냥 김치 하나 싸서 먹으니 진짜 맛있다. 저는 네네. 요 이거를 하나 주세요. 이거를. 아, 이 너무 귀여워 봐. 됐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 이거 시원하네. 거기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예. 예. 제가 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할머니가요 밥그릇에 구부러면 많이 안 먹도록 커야 된댔어요. 파 넣으니까 단맛이 엄청 올라오는데. 양파에 하나에 올려서 소금장 난 느낌으로. 아, 약간 삼겹살 그 상. 시즈보다 몸도 작은데 김치는 내가 더 귀여워. 안 돼. 그래도 내가 오빠인데. 저 혼잣말을 1인극 하는 줄 알았어 지금. 아니, 누구랑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이제. 양파의 매콤함이 우와. 뭐 한번 가야죠 그렇게. 양파 너무 좋아. 가야 돼 가야 돼. 단맛하고 약간 매콤함이 같이 올라오는. 와 왔어. 양파 단맛 장난 아니잖아요. 고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느끼할 수 있는 거를 김치가 잡아주는데 마무리로 양파가 싹 다 잡아줘요. 느끼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조심해. 왕건이. 왕건이다. 대우오빠야. 대우오빠. 죽었어? 집어가는 거야, 니가? 제일 맛있는 분이죠? 아니, 떨어졌으니까. 지인 없는 거잖아, 이거. 아니, 한 입이 안 들어가요. 아 고기 사실 돼지고기랑 김치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게 목표인가? 사장님 이게 목표입니까? 저기요 선생님. 네. 띵동. 이게 목이에요? 이게 목표예요. 등이 어느 거예요? 여기 등이에요. 여기 등이잖아. 네. 등이잖아. 뭐가 달라요? 목은 중간에 봐봐. 여기 목이 얇잖아. 크기 차이예요? 예, 고기가 야들야들한 이제 부드러운 부분이고요. 이거는 약간 이제 담백한. 이러면 자꾸 뭐가 먹더라고. 나 이거 뭔지도 모르고. 본능적으로 맛있는 걸 알아봐. 우리 크면 좋은 줄 알고 계속 큰 것만 골랐는데 희방이 본능적으로 맛있는 것만 고르고 있었어. 이제 앞으로 사인 좀 줘. 네. 제 본능을 믿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등뼈도 맛있다. 야, 이거 아침부터 이거 큰일 나겠네. 큰일인데? 아, 너무 맛있어. 저는 내일이 없습니다. 저는 다음이 없어요. 야, 이 진짜 양파에 싸서 먹는 거 맛있네. 이 양파가 또 식감이 아삭아삭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형이 제가 노리는 거 같아. 아니, 야, 들고 있는 거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 아니, 목살 같아.
야, 아니, 들고 목사... 있는 거 가져가는 건 아니야. 아니, 형이 떨어질까 봐 내가 걱정했지. 이렇게 싸서. 야, 형 거 들고 오는 게 더 맛있다. 뺏어가는 게 맛있지. 어. 아, 입맛이구나. 얘 둘이 놔두면 안 되겠다. 어? 아, 확실히 이게 묵은지가 있으니까 많이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 손맛이 더해지니까 더 맞아, 맛있는 거 같아. 원근이를 싸서 왼손가락에 감자탕 맛 달겠는데? 나 하나만 만들어주면 안 돼?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왜 손맛 보고 싶어? 네, 손맛. 야, 진짜 먹고 싶어요? 하나만 해줘. 근데 형 진짜 맛있을 건데? 얘도 해줘. 손맛 진짜 맛있을 것 같아. 한 바퀴 둘러. 아, 진짜 먹어봐요. 기가 막혀요. 여기. 맛있어? 진짜 더 짭조름한 거야. 진짜 더 짭조름한 거야. 아, 근데 맛있어. 진짜 맛있어. 김치는 손맛이 됐어. 아, 대우 오늘 세게 달리네 또. 형, 일 안 해요? 형, 일 안 해요? 형, 일 안 해? 알았어. 형, 지금 벌써 햄버거 생각하고 있는 거야. 벌써 2차 생각해, 형. 앞이 어디, 뒤가 어딨어요, 우리가. 앞에 있는 음식만 보세요. 이번 년도 재밌겠다. 와, 대우한테 이제 말을 함부로 못 하겠다. 빨리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따가 맥주만 먹어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형, 나중에 일은 나중에 생각합시다. 저는 항상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어우, 대우. 지금 시동 걸었는데 갑자기. 향이 너무 좋은데. 지금 이게 손에 먹었는데 와, 트러플 향 그래? 기가 막히네. 스네이크 이거 형님 제일 작아. 근데 빵이 진짜 제일 부드러운 것 같아. 빵이 이게 안쪽이 바깥쪽으로 간 것 같아. 여기가 참깨가 아~ 이렇게 들어. 그러니까. 그냥 도사로 더 느껴. 그렇게 한 것 같아. 이거 막. 왜냐면 치즈 향을 더 느끼라고. 이 빵 진짜 맛있어. 좀 더 그 바삭한 식감을 드리기 위해서 번을 일부러 뒤집어가지고 겉면이 먼저 입에 닿게끔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거다. 저기요, 선생님. 네. 3X 치즈버거 하나 주시는데 패티 하나 더 해서. 네, 알겠습니다. 4X로 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채소 없어서 좋아. 그래서 저 지금 바로 시켰어요. 빵만 뒤집었을 뿐인데 이렇게 부드러워요. 네, 진짜. 그 토스트 먹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 이거 진짜 너 패티 추가 잘했다. 네. 아, 5X도 해야 되나 보다. 나 아보카도 먹고 싶은데 저기 한 번 더 먹고 싶어. 아보카도 먹으면 저거 못 먹을 것 같아. 저 3X 치즈버거 하나 더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같은 걸 또 먹어, 근데? 저는 한우물만 팝니다, 원래. 맛있는 거 계속 질릴 때까지. 뚱땡이는 무조건 3X야. 아, 진짜? 와... 형, 뚱땡이는 아니야. 네가 제일 무겁잖아. 키가 제일 크잖아요. 그럼 형은 애매하네요. 키도 애매하고 몸무게도 애매하네요. 우리는 몸무게 제일 많이 나는... 형이 제일 많이 나는 키도 크고. 내 캐릭터가 이렇지 않았는데 독보적이었는데 어떻게 묻히냐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와. 야. 아니 근데 방금 그런 거 다 넣었어? 아니 방금 이만큼 들고 있는데 이거 다 넣었어요. 아 맛있다. 형님 뭐 다른 거 마시기셨어요? 어? 또 한 개 더 시켜놨어요? 안 시켰어요? 안 드시는 거예요? 일 안 해요? 뭐 안 먹어요? 아니 저 시켰잖아요. 트리플 패티 추가 시켰잖아요. 다 세 개 시켜 형 뭐 일 안 해요? 고생하셨습니다. 와 패티 추가. 감사합니다. 치워주세요. 딴 거 먹은 거 후회한다. 이게 제일 맛있다. 어 맞아요. 어 근데 지금 일단 너무 뜨거워요. 장난 아니다. 아, 장난 아니에요. 너무 먹었네요. 안 놓쳤어. 그러다 손도 씻겠어요. 너랑 내가 오늘 손으로 많이. 아 진짜 형 미국이네 미국. 이건 미국. 진짜 맛있겠다 그거. 근데 진짜 맛있어요. 와. 와. 어 여기 한 개 더 먹고 싶었어요. 옛날 그 미국에 있을 때 힘들 때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거 저건 꼭 먹어야겠다 싶어. 고맙습니다. 아 예. 네. 어떻게 되세요? 눈물 젖은 빵이었다. 너 돈 많이 벌고 미국 간 거잖아. 근데 그 돈이 중요한 게 그 마음이 있잖아.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이어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 형 35살 먹고 새벽 5시에 야구장 갔어요. 5시 반에. 치즈가 다 떨어져서. 아 이거 패티에서. 와. 수비 그냥. 그거 진짜 맛있어. 그렇지. 어 이거 봐.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먹어봐. 진짜 깔끔해. 내가 그냥 내가 내가. 형님, 거품 콜라입니다. 거품 좀 없애서 더 따라줘. 거품 콜라였습니다. 스트레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납작해요? 야채를 빠져서 또 볼륨을. 엄청 납작해, 해오고가 불쌍해. 어? 형님, 뭐 애기 치즈, 애기 먹어 시켰어요? 들어갈 거 다 들어갔어. 너같이 그런 공갈빵 이런 거 안 먹어. 어, 제 별명이 공갈빵이었는데. 오우. 우리 DJ가 빵 터졌구나. 이런 개그 좋아하는구나. 공갈빵 진짜 공갈빵 아니야 안고 만들었잖아. 너무 고소한데? 아 장난 심한데 이거. 와 진짜 고소하다. 저희 우린 가시죠. 그럼 가야지. 오늘 정말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가시죠. 아. 야, 벌써 싸먹기는 좀 아까운 것 같아. 나 아직 쌈싸기 싫어. 어, 쌈싸기 너무 아깝다, 이거. 와. 이해 형. 365일 줄 서는 이유가 있다니까. 맛집은 다 이유가 있어. 그리고 줄 서는 식당들은 다 이유가 있어. 그럼 뭐. 아. 괜히 서는 게 아니야. 나 아직은 카레를 먹기 싫어. 아니 근데 나 파절이 먹어야 될 것 같아. 아까부터 다리가 많이 저려가지고. 저는 고기만. 아, 저는 고기만 그냥. 주구장창 고기입니다. 와. 와. 진짜 파절이 미쳤네.
아, 이거 두 점 세 점씩 그냥 들어가네. 다음 먹자. 이야. 아, 오랜만에 왔는데도 진짜 맛있어. 파절이 비쳤어. 와. 다른데 파절이는 완전 더 얇게 하는데 여기는 약간은 두껍게 써서 식감이 좀 있어. 그냥 와. 파절이 아까 없이 고기가 괜찮다는데 파절이가 진짜. 그러니까 아까 이모님이 얘기했잖아. 이것 때문에 온다고. 이것 때문에 오는 거 맞네. 파절 때문에 온 것 같아. 파절이 이게 비법인 것 같아 이거. 맞아 맞아. 아 이거. 아, 믿을 만하네. 아, 믿을 수밖에 없다. 아, 믿어야 돼. 야, 이게 굽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찜 아니야? 삼대찜 같은 느낌이죠? 어, 쪄서 먹는? 다 이 쌍이가 한 세 개씩 먹어야겠다. 팍팍 먹으면 되지 뭐. 아니, 와, 이게 파가 있으니까 안 질릴 것 같아. 밥하고 네. 고기하고 싸먹고 네. 그 다음에 파절이를 같이 넣어서 먹어봐봐. 선생님, 네. 밥 한 숟가락 빌리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될 때 천천히 네. 가보겠습니다. 그렇지, 밥에다가 고기 두 개.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와, 이거 무조건 맛있는데, 이거. 아니, 밥 먹어봐. 너무 맛있으니까 아니, 먹으라고. 밥 먹으면 계속 먹을까봐. 난 일부러 지금 안 하고 있다니까. 진짜 맛있어. 아, 나 밥 먹고 계속 먹어야 돼서. 밥, 밥이랑 조합이 너무 좋지 않아? 맞아. 아, 바로, 바로. 딴 조합 필요 없어요. 밥이랑 먹는 게 좋은 것 같아. 저는 진짜 파절이 망했어요. 아, 이거 파절이. 파절이? 아, 저 역대급 파절이에요. 잘게 잘게 잘라가지고 나중에 볶음밥 진짜 맛있다. 여기 위에 파 좀 얹어주시게 여기.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나이스. 어 좋아요. 아 좋은데. 와 구운 파김치 행이다. 한 두 개 정도에 서양이 살짝 파 구운 거 있잖아요. 그거 살짝 얹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형. 아니 아까부터 대우는 파를 익혀 먹는 거야? 네, 파를 한번 구워 먹으면 또 맛있어요. 파가 이 대기기능에 살짝 볶으잖아요. 더 맛이 두 배로 올라요. 네, 감사합니다. 고기가 저긴 추가가 됐네. 또 추가했어요? 어? 또 추가했어요? 어. 3. 사장님, 저희도 3 더 주시겠습니까? 어. 파이팅이 너무 좋은데? 이거 뭐 먹었나요? 신과 씨 안 먹어 먹은지 모르겠다. 아 진짜 먹었던 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배우 하와이 못 가겠는데 이거 뭐 너무 많이 나와서 나도 하나 더 갖고 와서 배우야 파절이 익은 거랑 밥 넣어 아니면 그냥 먹어? 아 저는 바로 먹었는데 형 밥 조금 더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맛이 확 없어진다 이게 파가. 네, 네. 향은 더 올라오고 향하고 단맛만 남고. 파절이 익힌 거랑 고기랑. 우와. 파절이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네요. 어떻게 먹는지 보고 있어요. 그러게, 사선하여. 난 파가 좀 좋아서. 약간 샌드위치처럼. 아, 샌드위치. 파는 파가 고기, 고기 사이에 야채를 넣네. 와. 맛있다, 야. 아, 저 처음 왔지만
이 집은 아 360을 줄 수밖에 없네. 진짜 고기 식감 중요하다. 야, 일 안 해? 형, 이때까지 형 고기 굽는 일만 하다가 이제 한 잔 먹으면서. 아니, 그러니까 일 안 해? 오늘 형 약간 날로 먹는. 와, 형 희재 옆에 앉아놓고 계속 굽는 것만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일 안 해? 나는 고기 굽는 사장님인 줄 알았는데. 형 근데 진짜 안 드시는 것 같아. 일 안 하시는 것 같아. 오늘 형 주연은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아. 형 저녁 약속 있으세요? 약속은 있어. 형 오늘 뭐 주협이 찍어요? 이거 진짜 테이블만 벗어나면 다 저기구만. 어? 아니, 다 물어뜯어 그냥.